소용돌이, 뺑글뺑글 도는 놈, 은근 겸둥이, 지느러미 발도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느러미 발도유는 도요목 도요과의 새로 도요새 중 유일하게 바다에 떠있는 종인데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 가까이 가도 도망가지 않는다고 하며 주로 북극에 살지만 봄 가을에 한국을 찾는 귀여운 나그네 새로 그들의 요상한 공격 습성 때문에 더욱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먹이를 사냥하는 방식은 조금 독특한데요. 이름하여 죽음의 칼군무. 지발도는 먹이를 잡을 때 뺑글뺑글 도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물 위에서 빠르게 돌며 소용돌이를 만들고 그 소용돌이 안으로 들어온 먹잇감을 부리로 찍어먹는다고 합니다. 존맛탱. 뭐 굳이 원리를 따지자면 깊은 물속에 있는 먹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아무튼 지발도는 강과 바다에서 모두 서식이 가능한 새로 강에서는 곤충을, 바다에서는 크릴이나 작은 갑각류를 잡아먹는다고 하며 가끔은 바다 껌과 회색고래가 물을 휘저어 먹이를 수면 위로 올리면 이들과 같이 겸상을 하거나 고래 등에 있는 기생충을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발류는 여름철에는 짙은 색, 겨울철에는 하얀색으로 털색이 변하는데요. 알래스카에서 번식하는 대다수의 새들과 달리 수컷이 알을 품고 돌보는 습성이 있으며 그 사이 암컷은 다른 수컷들과 교미를 하여 번식기 동안 총 4번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선 알을 품고 있는 수컷을 두고 외도하는 암컷이 밉게 보일 수 있으나 번식률을 높이기 위한 그들만의 생존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수컷은 14일 동안 지극한 돌봄이 시작되는데 새끼들이 부화할 때까지는 식사를 제대로 못하거나 1초에 두 숟가락을 먹는 미친 속도로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지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만.